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훈남남매 OX 퀴즈! 아, 제가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를 보다 보니까 훈남남매님이 만드신 요 OX 퀴즈가 1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워낙 에이미님이랑 으뜸님 팬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리스펙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 OX 퀴즈 뭐 굉장히 익숙하다 했더만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예, 휴지 채널 초창기에 플레이했었던 그 OX 퀴즈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이 이 흔한 남매님 캐릭터로 좀 업그레이드 돼서 온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종합상식 있고요, 동물상식, 과학상식, 역사상식. 오, 그 퀴즈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뭐 모르면 찍는다, 찍신 휴지 가보겠습니다. 자, 고! 슈퍼마리오의 직업은 배관공이다, 맞죠? 이거는 뭐 그래도 막 굴뚝에서 뿅 뿅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모차르트의 고향은 독일이다. 엑스. 잠깐만. 아, 못 찍었어. 어디죠 모차르트 고향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1등 한번 노려보자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은 화성이다. NO. 달 아닙니까? 달? 나폴레옹의 머리에 황제쯤 나폴레옹 본이다. 이거 모르겠다. X 찍어봐. 아니야, 모르겠을 때는 이거 심리전으로 가야 돼. 약간 제가 생각한 정답과 반대로 찍어보는 그런 예 메타로 가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건 캐롤라인 리퍼다. 이거 맞아. 이거 맞을 거예요. 리퍼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겁나 매운 거라고 들었거든요. 저거 최용만은 원래 배구 선수였다. 야, 그럴 리가요.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시리즈는 반지의 제왕이다. 아니야, 이거 해리포터야. 해리포터 걸요? 링컨은 경제는 총알보다 강하다. 이걸로 해봐. 안 돼! 아, 이거 엑스할라 그랬는데. 아, 그래도 좋아. 요번에는 6등까지 올라왔어.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죠? 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아, 선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남겼군요. 자, 1등 한번 해보자, 진짜. 마라톤이 금지된 스포츠예요? 이건 맞을 것 같아. 왠지 더운 나라니까. 그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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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축구 경기에서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아니, 잠깐만. 깜짝이야. 한번 눌러보겠다. 피지컬 좋아서 방금. 공룡 둘리는 초식 공룡이다. 얘 고기 같은 거 다 먹지 않냐? 6.25 전쟁에서 부산은 적군에게 점령당했다. 아니에요. 그 점령당하려다가 쭉 밀고 올라왔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나이키 로고의 이름은 나이키다. 니케 아니야, 니케? 허허! 니케죠, 니케. 그렇지. 나이키 로고의 이름은 수우씨. 휙토리전을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 야, 이건 처음 알았다. 야, 역배 성공이다. 모두가 O를 고를 때 나만 X를 골라서 단독 1등 성공. 와우. 오, 안경을 얻었습니다. 오호, 모범생 으뜸이. 뭔가 좀 더 제가 똑똑해진 느낌인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에이미님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퀴즈도 좀 해보고 싶은데. 동물상식, 과학상식, 역사상식, 문화상식. 오케이, 현질 합시다. 좋았어. 특가 상품으로 구매했고요. 험다이아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 다 열어. 세계상식까지, 스포츠 상식까지. 겁나 똑똑해진 느낌이야. 자, 그러면은 동물 상식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갓 태어난 캥거루는 엄마 주머니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가 조종사가 휴지라 졌습니다. 미안해요. 호랑이는 무리 지어 생활한다. 노노노노. 이거 사자일걸요? 무리 지어서 생활하는 거는? 그렇지. 물고기도 혀가 있다. 혀는 없지 않아요? 와, 있어 혀가? 진짜? 지렁이는 눈이 없다. 눈 있을걸요? 아, 저 눈 있어. 오케이. 이런 건 약간 눈치로도 한번 해볼 수도 있어. 위험을 느끼면 물에 뛰어든다. 오, 약간 눈치 게임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솔방울은 소나무의 꽃 아니면 뭡니까, 이거? 열매인가? 아, 소나무의 열매예요.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 생각할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은 이번엔 과학상식 한번 해볼까요? 의사의 수술복은 흰색이다. No. 파란색이죠. 자, 다음 문제. 한반도의 70% 이상이 평야다. No. 대표적인 그 산이 많은 예, 그
저기 지역이죠 우리나라는.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어. 뭐야 이거 아니었어? 정말? 전 이때까지 빨리 자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의 성장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막 TV에서도 그런 걸 얼핏 봤었던 것 같은데. 세계로 갑시다. 세계로 떠나는 OX 퀴즈.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쿠마나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직신 성공.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다. 자카르타 맞지 않나요? 그렇지. 나사는 세계 항공 미... 아니 아니 이건 미국일걸요? 그죠. 미국 우주원이죠. 마추픽추는 페루의 유적지다. 어 페루. 페루 맞아요 이거. 그렇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는 호치민이다. 호치민 맞지 않아요? 그렇지. 독일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왠지 홀딱벗고 가능해요? 아 부활한다. 이건 못 참지. 아랍에미리트 도로에서 낙타를 타도 된다? X 역배 가자! 아, 역배팅의 최후입니다 이거. 에미님 죄송합니다. 제가 1등을 한번 못 시켜드리네요. 아 저는 종합상식 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자. 에미님 제가 꼭 1등 시켜드리겠습니다. 바둑에서 가장 높은 단수는 1단이다. X 9단인가 그러지 않나요? 공을 물고 가는 것을 드리블이라고 한다. 오 나이스. 어 초반 흐름 좋다. 그 다음 고려왕제의 역사가 조선왕제 역사보다 길다. X 조선왕조가 천년인가 그렇죠? 가야금을 만든 사람은 왕산악이다. 아 이거 진짜 찍기 해야 돼. 관우의 무기는 아니 아니요 청룡 청룡언을 또 아닌가? 맞아요. 수은은 상온에서 고체이다. 액체죠. 그래서 수은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자 1대1 에이미 vs 에이미. 30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나이스. 1등.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하기에는 30대는 너무 어린 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이미님은 비커 장착. 오 아인슈타인 에이미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과학상식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고! 귀지는 자주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XXX 그 귀지가 귀를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블랙홀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오 있지 않을까요? X? 설마? X? 오케이 그렇지 있지. 자 다음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생명체는 원숭이다. X 아니죠. 그 미국에서 첫 달 우주 여행 갔잖아요. 땀은 대부분 물이다. 수분 그렇죠. 좋아 1등 가자! 전자레인지를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파괴됩니. 네? 싫어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부활. 백내장은 눈에 생기는 병이다. 네, 맞습니다. 잘 가시고요. 겨울에는 소변이 마렵죠. 추워가지고 겁나 마렵습니다. 아니 왜죠? 왜? 야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이 좀 많네요. 야 나 문제를 반대로 이해했구나. 아이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우리는 매일 일정한 양의 수분을 아니, 소변이나 땀으로 예, 다 배출을 하는데 겨울에는 땀을 잘 안 흘려서 그만큼 대신에 이제 소변을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사실상 맞춘 거였는데 내가 이거 잘못 잘 마렵지 않다를 마렵다로 봤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흔한 남매님의 OX 퀴즈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뭐 종합상식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동물상식 뭐 다양한 종류의 퀴즈들이 또 생겨가지고 재밌게 또 플레이 했습니다. 또 흔한 남매님이랑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